일단은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요. 번거로운 것도 없고요. 오토매장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자영업 마케팅도 자동화가 되는 편리한 시대예요. 약 보름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실제 수제버거 사장님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저도 그래서 직접 써봤는데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늘 이 마케팅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인 마케팅은 어떻게든 천천히 좀 꾸역꾸역 한다고 치지만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온라인 마케팅. 용어도 잘 모르겠고 컴퓨터도 그리 친숙하지 않은 좀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갑갑한 거죠, 스스로. 특히나 최근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블로그 체험단은 이제 너무 식상한 마케팅 방법이 되어버려서 다들 좀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몇몇 방법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이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우선 충분한 효과를 좀 봤고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는지 제가 뒤에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장담컨대 누구든 따라만 하면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매출이 상승되는 순간을 분명히 맞이할 거예요. 그만큼 효과를 좀 봤고 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꼭 반드시 한 번씩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오토매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이 마케팅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그들끼리만 좀 은밀하게 사용법을 좀 주고받고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기존 블로그 체험단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 즉 불편함,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 중에 가장 사장님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오가는 게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블로그 지수를 알 수 없는 부분, 마지막으로 오래 걸리는 모집 기간이었어요.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이제는 여기저기서 죄다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해준다고 플랫폼 사업을 좀 하고 있으니까 다들 그냥 어디가 좋은지 알턱이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근에 사용을 해본 블로그 체험단 플랫폼은 슈퍼멤버스라는 곳인데요. 아마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슈퍼멤버스가 서비스 된 지는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전의 슈퍼멤버스보다 훨씬 어떤 상태 이런 게 좀 좋아졌어요. 우선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본 사례는 뒤에서 이제 상세히 방법이랑 몇 가지 진짜 꿀팁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슈퍼멤버스가 최근 사장님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특히나 맛집이나 오토로 매장을 돌리는 사장님들 사이에서 조용히 남몰래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장점 때문에 그런지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블로거 선정 과정이 없는 체험단 모집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보통의 체험단 사이트들은 블로거가 지원을 하고 사장님이 직접 블로거들을 확인하고 난 뒤에 선정을 해야 하는 약간은 귀찮은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반대로 슈퍼멤버스는 블로거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등급을 블랙, 레드, 옐로우로 나눠놓고요. 광고 설정 시에 5만원 체험권, 3만원 체험권 이렇게 블로거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면 등급에 따라서 차등 혜택을 주고 있어요. 블랙은 100%, 뭐 레드는 50%,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 할인율은 사장님들이 직접 설정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사장님들이 직접 블로거를 선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2주 이상 걸렸던 모집 기간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방식이 사장님들에게만 좋은 방식이 아니라 블로거들에게도 꽤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유는 블로거들 역시도 타 체험단에서는 선정까지 기다려서 진행을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등급에 맞게 매장을 바로 이용하고 후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높은 블로거들도 원고료 없이 그냥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미 유명해졌어요. 실제로 등급이 블랙, 레드, 옐로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블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블로거들도 있을 만큼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아요. 최근에는 워낙 이런 체험단 사이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블로거들도 진짜 괜찮은 곳으로 체험을 가려는, 본인을 조금 우대해주는 그런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팅도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고용자와 체험자 그리고 사용자의 니즈와 원츠가 만나서 시너지가 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실시간 마케팅 보고서 확인이에요. 매장을 이용하는 블로거들이 남긴 포스팅, 뭐 영수증 리뷰, 키워드 노출 순위 등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봐도 한눈에 들어오고요. 만약 블로그 체험단을 한 번만 하고 말 거라면 이런 통계치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 내가 트래킹을 해서 찾아보면 되니까요. 다만 블로그 체험단의 마케팅 속성상 한 번만 하고 그만하게 되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순위라든지 어떤 포스팅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리뷰가 쌓일 텐데 그
그때는 이렇게 정리가 안 된다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반대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키워드에서 순위가 낮은지 어떤 키워드로 조금 더 순위를 높여야 되는지가 단번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블로그 체험단 플랫폼들이 통계치를 보여주는 곳이 조금 미흡한데 그 이유가 이쪽에 좀 개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개발자 몸값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코어까지 어떤 통계치 트래킹까지 하려면은 큰 결심을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좀 간단하게만 보여주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노출이 안 되는 게 좀 다반사였죠. 그런 걸 보면 이 부분은 꽤나 좀 칭찬하고픈 그런 시스템이에요. 사장님들의 관점에서 개발을 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확한 블로거 지수 검증 및 고지수 블로거 무제한 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 레드, 옐로우의 기준이 단순히 방문자 수라든지 포스팅 개수라든지 좋아요 수치라든지 이런 걸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블로거가 올린 포스팅의 키워드 노출 순서에 따라서 계속 실시간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등급이 매겨지고요. 즉 자체적 기준이 조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순위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리고 내용과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등급을 매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블로그라는 게 방문자만 많다고 해서 또 좋아요만 많다고 해서 댓글만 많다고 해서 등급이 올라가는 건 사실 우리한테는 자영업자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실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을 보고 등급이 매겨지다 보니까 고지수, 즉 영향력이 높은 블로거들이 어렵지 않게 모집이 돼요. 그 말인 즉슨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런 고지수의 블로거들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블로거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들 말이에요. 최소 모집 인원이 한 달에 8명이고 최대 모집 인원은 제한이 없어요. 맥시멈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스케줄에 맞춰서 모집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치부되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매장으로 전화 오는 마케팅 대행사들의 경우는 어중이 떠중이 그런 블로거들을 보내주는 곳이 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꼭 이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많이들 속으시더라고요. 자, 왜 맛집 사장님들 그리고 오토로 매장을 돌리는 사장님들이 남몰래 조용히 사용을 하는지 아시겠죠? 저도 이제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매장은 사당에 있는 수제버거집이에요. 제 구독자이시면서 제 수강생이시기도 하고요. 매장 정보를 좀 등록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바로 이렇게 체험단이 와서 이제 좀 놀랬는데 그날 오신 분이 쓴 글이 이미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사당 수제버거와 사당역 수제버거 그리고 사당 햄버거는 이미 1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내역 보기를 누르면 해당 키워드의 노출 현황 및 이 게시물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노출 보기는 실제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화면을 보여주고요. 여길 보시면 블랙 등급의 고지수 블로거들이 꽤 많이 방문했죠. 이분들의 방문이 의미가 있는 게 웬만한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앞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레드와 옐로우는 내가 정해놓은 할인율로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100% 무료로 주는 거고 아니면 등급에 따라서 지수에 따라서 할인율을 달리 해주는 거예요. 약 보름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실제 수제버거 사장님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이 슈퍼멤버스를 서비스하는 마약 크루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제 채널을 보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1개월 무료 서비스를 추가로 좀 지급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입하실 때 장사건 프로 추천이라고 적어주시면 할인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도 한번 남겨놓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케팅이 사실 이런 편리한 툴이나 플랫폼을 만나면 한결 쉬워져요. 고도화될수록 이런 것을 좀 아는 게 정보가 되고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좀 더 스마트하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다른 툴, 어떤 다른 플랫폼,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고자 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을 드릴게요. 자, 신명나는 장사생활 되셨으면 하고요. 이상 곰프로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곰프로였습니다.